안녕하세요. 오늘 돌무 농장 모시 이파리 따라왔어요. 이거 철판 뽑아 먹으려고. 이게 철분이 많대요. 그래서 이 엄마들한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게 약초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옛날에 이 모시대로 삼아서 엄마들이 실삼 삼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. 이게 그런 나무예요. 이게 모시나무가. 이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. 이제 여기다가 하나 따가지고 올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대공을 따면 이 밑에 옆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. 또 아주 연하고 좋으네요. 어이, 모시잎 잘 자랐네. 에? 이게 옆집에서 이걸 따가라고 해서 따다 떡해 잡수세요. 그래서 네 그랬죠. 시골에는 이런 거 따가라고고 이런 거 따라오고 그러는 인심이 있는 거예요. 모시잎을 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공도 이렇게 이 뒷잎이 이파리 뒤가 이렇게 하얘요. 이 모시잎이. 그러고 요게 이제 앞면이잖아요. 멀찌감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모시잎이에요. 그래서 이거로 떡하면 굉장히 맛있어요. 이게 철분이 많아서 골다공증 이런 데 좋대요. 이게 모시 치마저고리 뭐 이런 거 바지저고리 그런 거 난방 같은 거 그런 거 이 모시 때 이거를 삶아서 줄기를 쭉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마들이 모시 삶는다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. 이게 옷도 입어보면 시원하고 모시 옷이. 옛날에 한 지금 한 65세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알아요. 이 모시를 모시 옷을 좋다는 걸. 이렇게 꺾는 거야. 이렇게 꺾어. 이렇게 자 이거 또 꺾고 이렇게 꺾으면 이 옆에서 이렇게 꺾었잖아요. 이렇게 꺾었지? 그럼 옆에서 이렇게 새순 나오잖아요. 이렇게 새순 나오죠? 그렇게 또 새순 나오면 그때 또 꺾으면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안 죽어요. 줄기가 있어서. 자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제 모시를 다 뜯었어요. 모시잎 따서 이렇게 쑥하고 같이 떡해 왔어요. 절편 뽑아 왔어요. 그래가지고 남들 다 조금씩 줘요. 모시 이렇게 뜯어서 떡해서 나눠 잡서 그러면 좋아요. 그렇게 해놨슈.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